저 병신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.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신나게 좀 놀다 오려고요. 되게 오랜만이다. 근데 여긴 한결같이 안 바뀌는 것 같아. 라고 할로윈 저렇게 꾸며놨다. 근데 보니까 저 작년에 한번 왔었잖아, 할로윈 데이 때. 그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. 작년이 아니라 3년 전. 아, 3년 전. 무서워서 소리 안 지른 거지. 소리가 안 나. 창문 너무 쌩글하다. 매직 패치 3점. 이거 오랜만에 타서 엄청 무섭다. 그니까 난 재밌게 짜고 됐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. 눈못 떴어 나. 좀비랜드래. 무서워. 진짜 사람 같아. 밤에 보면 되게 무섭겠다. 나 생각나. 그 박구현 나오는 드라마 오대규랑. 네 나이가 나온다. 아무도 몰라. 뭐지? 마법의 손인가? 뭐지? 뭐야? 빨리 나 내가 신비의 나라. 아 신비의 나라. 네, 그거 나 되게 재밌게 봤어. 나이가 나온다. 나이가. 뭐 어떻게 뿌릴까? 어디 여기 뿌리는 거야? 그냥 딱 학교 앞그 떡볶이 맛이야. 학교에서 먹는 그 설탕 떡볶이. 귀엽다. 귀여워. 나는 얘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. 얘가. 언니 이거 한 번만 써고 나랑 사진 한번 찍자.
안 강하다. 혹시 예상했던 대로야. 다 조졌어. 무더워. 난 머리 까맣다니까. 언니. 바이킹 너무 웃겨. 바이킹은 타면 웃겨. 위에 높게 올라가. 그렇지. 나 언니가 좀 웃기더라. 언니가 팔을 하는데 으 소리가 그냥 아니야. 으으 막 이래 언니. 좀 웃겼어. 이제 탈 만큼 다 탔나봐. 이제 설빙을 먹고 갈 거예요. 실컷 하고 논 것 같습니다. 아, 조금 이제 많이 타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놀 만큼 놀았나봐요. 메론, 메론. 우와. 대박이다. 나 이렇게 큰 줄 몰랐어. 먹고 싶었어. 맛있다. 그니까. 딸기야, 딸기 치즈. 오늘 이게 최고의 경험인데. 이거? 안 뿌려도 달아. 맛있다. 근데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메론이 맛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. 치즈. 딸기 치즈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맛있다. 비싸긴 한데. 집에 가자. 집에 재밌게 놀았다. 너 퇴장. 여기 이성당빵 부추빵 하나만 사가자. 너 사용하는 거예요 부인이가. 여기 당근이랑 야채. 야채. 야채빵. 아, 이게 부추로? 부추는 다른 데래. 20개 생각해, 아빠. 야채빵 하나하나. 빵빵 샀다. 빵빵. 나도 처음에 탄 게 언니가 때리길 무서웠다.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게 기억이 안 나냐, 왜? 아, 안틀란틀 재밌었다. 역시. 응, 바이킹은 난 웃겨가지고. 잘 놀았다.
흥미 찹쌀. 역시 마지막은 라면. 세 명에서 먹는. 쫄깃하네. 이렇게 역시 맛있죠. 딱 쟤는 다른 고양이 오면은 저렇게 경계를 나가는 거. 아, 오늘은 그래도 뭐 같이 먹은 거니까. 새콩고로꼬 새빵. 이름이 그 이름이 뭐더라? 아무튼 크. 얼굴이 퉁퉁한데 얼룩인 얼굴이 말랐어. 야채빵. 뭐 얘긴데? 완전 결이. 하나, 둘, 셋, 넷. 네 카메라랑 된다는 거네, 그러면. 그치? 더 주면 안 좋아. 이거 맛있다. 뭐, 맛있어. 그래. 야채 맛있다. 내 카메라 안 돼? 카레. 내 거 한 개 더. 오늘은 또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날이랑 체리 사료를 또 소분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사료가 왔는데 지금 바로 소분하려고요. 지 마누라한테 내 기억에 드네. 지금 옛날에 그 교회 지금 교육관시였잖아. 교육관시 뜯은 건 뭔지 알아? 더 생겼다는 거지. 그때도 빛이 있었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누룽지입니다. 오늘은 8월 31일 토요일이고요. 지금 시간은 2시입니다. 낮 2시입니다. 새벽 2시는 아니고요. 오늘은 이제 친구 생일이어서 친구랑 밥 먹으러 가요. 어제 롯데월드 갔다가 어제 군것질을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집에서 진짜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쉬려고 했는데 친구 생일이라서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친구랑 마라샹궈를 먹기로 해서 마라샹궈를 먹고 좀 이제 외식과 군것질을 할 생각이에요. 아침에 밥을 안 먹을까 하다가 또 안 먹자니 안 먹고 나가면 또 나가서 또 많이 사 먹을 것 같긴 해서 먹었는데 점심 겸 이제 저녁으로 먹는 거죠. 근데 네, 아마 살이 아직 조금 빠졌지만 조금 다시 또 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뭐, 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몸개도 안 쟀어요. 어제 막 라면도 먹고, 떡볶이도 먹고 해가지고 쪘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이제 씻고 나가서, 네.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오겠습니다. 사실은 몸무게가 걱정되면서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조금 들뜨네요. 소리가 너.
나는 저거 뭐지? 버섯. 숙주. 버섯. 버섯. 응. 새송이 맞아. 맛있어. 또 맞나? 시험 거예요? 네. 이거랑 저거 꼬바로우도 하나 주세요. 요거 꼬바라! 그래서 키우면 안되냐고 하던데. 아, 그래 아직 그러니까 우리 아까 다 먹은 거. 그대로 해주는 거 맞아. 아까 그걸 물어볼 거 그랬다. 맛있겠다. 오, 되게 맛있어 보인다. 그때 먹고 싶어서 마라탕 면이라고 나온 거야. 응. 마라탕 면. 땅면. 응. 가겠다. 응. 가족이긴 한데. 응. 우리 다 돌아가셨어. 누워 있다가 핸드폰으로 영상 같은 거 보다가 그러고 시간 되면 또 저녁에 일할 때가 되는 거야. 그냥 일하고. 어떤 날 하기 싫을 때는 그냥 몰아서 할 때도 있다 저녁 때. 그럼 너무 일하기가 싫은 거야. 막 한 10시까지 일할 때 있어. 그러면 확실히 이게 나눠서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힘들어. 나 맨날 5시 출근할 때 저녁에. 맞아. 맛있겠다. 약간 밥맛 나는데? 그치? 맛있어. 이어가지고. 놀랬어. 응, 또 놀랬네. 맞아. 맛있다. 맛있는데. 맛있다. 그거 못 보고. 어, 되게 많았어. 어제도 가족 아직 난 초등학교랑 중학교 다 그거 학교 대학 한 줄 알았거든. 안 했더라. 내가 그 일본에 산다는 친구가. 그거 번지 졸업 한번 무섭게 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 다시 시작한 거야. 항상 그랬던 것 같아. 일요일의 아침입니다. 제대로 꺾네. 됐다. 막 계란 삶아가는 것 같네. 그냥 계란 토스트 먹만 하겠어. 맞아. 알바야 그 말 딱 보니까. 나 걸리면 안 되지. 거기나. 그러니까 주말에 그렇게 알바 박아놓는 것 같아.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. 직원들 시키고 없어. 이거 필요한 거 뒤에 없어? 밑에 있다. 밑에 뭐 안에도 이렇게 해놨어. 한 번에 이렇게 딱 해결해야지. 국물이 많다. 진짜 뜨겁다. 뭐야 이게? 다이어트 워 그 케이블에서 살 빠지는 채널 그런 거 있었단 말이야. 아 진짜? 다 돌아왔어 사람들. 딱 만두도 있어. 뭐지? 예전에 마녀 아, 왜? 아. 이거 그거야. 치즈 떡볶이. 조랭이 같아. 뭐야, 뭔 소리야, 이거? 빨리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. 왜? 네. 그리고 국물 짓고 있어.
근데 아저씨가 좀 유행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. 맞아. 한번 시켰는데 떡볶이 한번 사온 적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냥 방에 그 안에 방이 있어. 어, 얘 분모자 먹어봤어? 분모자? 응. 근데 이런 떡볶이, 이런 밀떡 같아. 그냥. 우와, 면 많다. 꽤 많아. 꽤 많네. 똥으로 나올까요? 얘는 아까 장근석 패러디 했을 때 그때 처음 보고 너무 웃겼는데 그리고 라면이니까 되게 맛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누룽지입니다. 오늘은 9월 2일이고요. 와 진짜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막 롯데월드 갔다 오고 해가지고 몸무게를 안 쟀어요. 그래서 오늘 몸무게를 재볼 건데 아 쪘겠죠. 아 그래도 잴 건 재야 되니까 네 몸무게 재보겠습니다. 와 맛있겠다. 고등어. 비트 두 개. 네, 하나씩 하나씩.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많아. 난 또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줄 알았어. 나? 봤어? 아침에? 언제 또 소기 한 번 먹어. 언제 또 소기 샀어? 닭발 기운 내게 해줘. 닭백숙을 한번 해먹자. 근데 어디 볼까? 얼마래? 59,800원. 30호에 30호. 2만원 할인. 오 반품할 거 면 아싸리. 여기 은박지 씹은 거 같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9월 3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. 지금은 아침 9시 40분. 네, 지금 자고 일어났습니다. 좀 정신이 좀 얼굴이 장난이 아닌데 네, 어제 머리 염색을 해서 색깔이 좀 바뀌었고요. 어제는 제가 몇 시지? 거의 간헐적 단식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체중이 좀 많이 빠졌어요. 기분이 좋습니다. 역시 체중이 빠져야 기분이 좋은 것 같은. 오늘도 잘 조절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삼계탕. 우와 엄마 이거 몇 시부터 했어? 6시. 손질 다 해봐. 손질하는데 장난 아니야. 손질하는데 장난 아니야. 대박. 한 마리씩 엄청 크다 닭이. 근데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. 인삼하고는 안에 다 들어가 있어. 인삼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찰밥? 어 찹쌀밥.
화요일의 아침은 삼계탕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와. 후추하고 소금 이거는 매달려 좀. 인삼 그거 먹어라. 인삼이 없어? 안에다 넣어줘. 의리 있네 엄마. 야, 그 왠지 딱 그 다음 얘기. 인삼이 근데 아직 다 안 익었어. 왜 안 익어? 인삼은 그렇지. 인삼 안 익힌 제가 막 익었던 거. 깨놨을 거네. 그리고 점심 먹으면 안 좋은데, 그치?